민주당 내 또 다른 잠룡이죠.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? 바로 새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광재 그 후보를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캠프에 출범을 했습니다. 양승일 지사께서는 사실상 지지를 표명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컷오프 과정에 이제 이 대세론이 깨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이게 이제 출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 경선 결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어내고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이 원래 경선의 묘미이자 경선을 하는 이유다. 정세균 전 총리는요, 이미 이광재 의원과 첫 단일화에 합의를 했었고, 그 다음에 양승조 충남지사, 최문순 강원지사, 이 컷오프에는 두 분이 떨어지긴 했지만, 이 양승조 지사와 정책연재를 이미 맺었고, 또 오늘 이 오찬회동,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맺습니다. 이게요, 사실 굉장히 국민 민심들, 각 지역의 민심들을 꼭 잡고 있는 인물들을 정세균 전 총리가 포섭을 한다. 이것도 꽤 큰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이번에 예비경선 과정에서 좀 맞뜨고 하셨을 거예요. 왜냐하면 네.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사실 지지층이 거의 좀 겹치고 좀 비슷하거든요. 네. 그게 많이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쏠렸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세균 전 총리도 이제 이번에 컷오프에 탈락한 후보들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같은 지지층 중에서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이미지를 계속 부각하는 그런 네.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사실 저는 지금보다 네. 지금 이런 정세균 전 총리의 행보가 네. 나중에 이제 본경선에서 네.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네. 사실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뭐 혹은 뭐 단일화가 아니라 이제 한 명이 2등을 되면 어쨌건 누군가의 지지선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지금 세를 확보해 놓는 네, 그렇죠. 이 과정이 나중에 본선 막판에 어떤 힘을 발휘할지 아무도 모른다. 결국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쏠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. 네. 이제 그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.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